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요런 동사들. 우리 무슨 동사라고 했었죠? 그렇죠. 일반 동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MREs. 요거 무슨 동사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비동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이 일반 동사에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입니다. 보시면, 나는 닭발을 먹는다. 자, 여러분 드시나요? 자, 먹는 친구도 있고, 못 먹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문장 만들 때 뭐죠? 그렇죠. 주어 동사 보겠죠. 자, 누가? 나는.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그렇죠. 동사가 와야 되죠? 먹는다. 무엇을? chicken feet. 자, 여기, 제가 여기, 마침표 깜빡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I eat chicken feet 이라고 합니다. 나는 닭발을 먹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닭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랬습니다. 야, 닭발을 어떻게 먹어? 난 닭발을. 너무 징그러워. 닭발을 먹지 않아.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뭐뭐 하지 않다, 안 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정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나는 닭발을 먹지 않는답니다. 똑같이 주어 동사 오고요. 자, 누가? 그쵸, 내가. 자, 여기서 부정문이 왔기 때문에 Do not이 오고, eat chicken feet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I do not eat chicken feet. 한 번만 더. I do not eat chicken feet. 아하, 일반 동사 앞에 do not이 왔구나라는 거,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일반 동사 부정문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 주어가 I, you, we, they일 때는요. 우리 방금 뭐 붙였었죠? 그렇죠. do not.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인들도, 빨리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어떻게 줄일까요? don't. 그렇습니다. don't.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like. 좋아하다라는 동사 붙여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I don't like. You don't like. We don't like. They don't like. They don't like. 잘하셨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자,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He, she, it. 요거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했는데. 3인칭 단수! 그렇습니다. 우리 3인칭 단수는요, 나오면 조금 긴장을 해주셔야 돼요.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does not이 됩니다. do not이 아닙니다. does not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우리 줄여서 doesn't. 따라해 보실게요. doesn't. 그렇죠. 이렇게 doesn't로 바뀌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익숙해지겠습니다. He doesn't like. She doesn't like. It doesn't like.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을 한번 만들면서 볼게요. 나는 하늘을 날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 무슨 문? 부정문. 그렇죠.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그렇죠. I. 자,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니까? 그렇죠. Don't fl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don't fly.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는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우, 냄새. 그죠? 자, 우리 여기서 뭐뭐 하지 않는다니까, 아하, 부정문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는 누구죠? He. 그렇습니다. 우리 he, she, it. 3인칭 단수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He don't. 아닌데. 그렇죠. He doesn't. 잘하셨어요. 아우, 너무 잘 배웠어. 누가 가르쳐줬죠? 자, he doesn't clean the room. 그렇죠. 청소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doesn't clean the room. 한번 더 갈게요. He doesn't clean the room.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상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 질문 생각하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분명히 he cleans the room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he doesn't cleans the room이라고 안 쓰신 거죠? 너 정말 천재구나. 자, 우리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맞아요. 우리 요거 cleans the room이라고 했었는데, 자, do나 does가 오면요, 뒤에 동사의 원래 형태가 오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do나 does가 오면 동사의 원래 형태. 우리가 이거를 동사 원형이라고 할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기억하세요. 동사의 원래 형태가 나온다. 동사의 원래 형태가 뭔데요? 자, 보세요. clean. cleanse. 바꿨죠? 바꾸지 않은 상태. clean이라는 단어가 동사 원형이 되겠죠?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적어볼게요. fly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flies라고 바꿔줬어요. 자, 그럼 어떤 게 동사 원형이죠? fly, flies. 그렇죠. fly. 바꾸지 않은 게 바로 동사 원형이다라는 겁니다. 별표 빵빵빵 기억하시고, do not, does가 오면,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 cleanse가 아니라, 얘를 지워줘야 되는구나. 동사 원형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기억하시고 갈게요. 자, 일반 동사에 의문문 들어가겠습니다. 의문문 뭐였죠? 물어보는 거 맞습니다. 자, 한번 그럼 예시 볼게요. 자, 그들은 중국어를 말한다. 와우. 자, 누가? 문장 만들게요. 그들은 they 동사 나와야겠죠? 말한다. speak. 무엇을? 중국어를. Chinese. 我是 한국人. 그죠? 이게 다예요. 아는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speak Chines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은 중국어 말하니? 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이 쓰고 앞에, do를 붙이시면 됩니다. 앞에 뭘 붙인다고요? do를 붙이고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물음표가 오겠죠. 앞에, 아하, do를 붙이면 되는구나, 라는 거. 쉽죠? 예, 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they speak Chinese? 한번 더. Do they speak Chinese?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그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누가? 그렇죠. 그는 speak 기억하시죠? speaks French 였습니다. Bonjour 말합니다. 자, 말하는데, 자,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말하니? 자, 그렇다면, 앞에 do를 붙이면 되는구나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죠? 히니까, 눈치가 빠르면 누가 아니라 뭘 붙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바로
does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He, she, is는 do가 아니라 뭘 붙인다? does를 붙인다. 기억하시고요. 읽어볼게요. Does he speaks French? 이거, 눈치채셔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do나 does 뒤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세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he speak French? 한번 더. Does he speak French? Oui.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거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진은 저녁을 만든다. 또 진이 나왔어요. 좋아합니다. 자, 문장 만들게요. 자, 누가? 진이 만든다. Make 잊지 마세요. Makes dinner.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정문 가겠습니다. 저녁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라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진 하고 3인칭이죠? 그쵸? 히니까 뭐가 올까요? Doesn't make 죄송해요. Makes 쓸까요? 안 쓰죠. 동사 원형 make dinner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Jean doesn't make dinner.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의문문 한번 가겠습니다. 진은 저녁을 만드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면 뭘로 시작해야 되죠? Do예요? Does예요? 그렇죠. Does로 가겠죠. Does 앞에 붙여주고 진 makes요? 아니죠? do not does 같으니까 여기 s 붙으면 안 됩니다. 요거 다 빼는 거예요. make dinner 물어보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Does Jean make dinner? 잘하셨습니다. 자, 퀴즈 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워달라라고 합니다. 우리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는 영화를 보지 않는다. 무슨 문? 부정문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he watch a movie라고 합니다. 자, 여기 빈칸에 무슨 말이 올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힌트 드릴게요. he니까 he, she, it은 do, not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자, 정답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문법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